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 18일이에요. 18일 토요일인데 제가 일주일 전에 왔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꽃무릇의 극성수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창 만개가 할 시기고 거기에 추석 연휴 완전 극성수기. 입구에서부터 거리 두기를 확실히 시킨 다음에 발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한 사람은 이 핑크빛 띠를 줍니다. 이 핑크띠 요게 이제 확인을 다 마쳤다는 어떤 확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왔을 때하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제 꽃무릇이 얼마나 개화를 했는지 그 상황을 이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꽃무릇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다 폈어요. 다 폈고, 절정입니다. 그야말로 절정. 이렇게 여기는 되게 듬성듬성 진짜 3분의 1밖에 안 폈던 데인데 일주일 만에 완전 다 폈어요. 그리고 초입에 많이 폈던 것들은 이제 시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초입이 조금 더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좀 꽃들이 덜 시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딱 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들어가세요. 쭉쭉. 이 뒤쪽에 불각사 요 담벼락에도 일주일 전에는 이게 다 꽃망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 개화했습니다. 심지어 지고 있어요. 한 30%는 지금 벌써 시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갑사에도 지금 완전 만개, 절정을 치고 넘어갔습니다. 불갑사 안쪽까지 꽃은 다 폈습니다. 이제 완전 만개예요. 이걸 넘어갔어요. 절정을 넘어가서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아마 제대로 된 모습을 보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도 늦지 않을까. 근처 계신 분들은 불갑사부터 빨리 들리셔야 절정의 꽃무릇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절정입니다. 이번 주가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고창 선운사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선운사 가서 또 선운사의 꽃무릇 상황은 어떤지 영상으로 바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